안녕하세요. 호프러그입니다. 오늘은 삿포로 시내를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아까렌가인. 옛날 그 삿포로 청사였죠. 원래 이쪽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아까렌가 건물이에요. 여기에 얼마 전에 공차가 새로 생겼어요. 삿포로에 1호점이죠. 생기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하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서 있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홍차. 지금은 오전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진 않습니다. 그쪽 바깥에서 더 서야 되니까 저쪽이 안으로 건물로 들어가셔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새로 생긴 건물이라고 했어요. 딱 대각선으로 보시면 저희는 이 건물을 이렇게 새로 생겨서 거기 있는 여러 그 가게들, 레스토랑들도 줄을 엄청 서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삿포로 이 아까렌가 사거리에는 제일 큰 건물 이렇게 미래도 그다음에 여기 아까렌가 건물, 그다음에 저기는 고디바가 있는 건물이죠.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사, 신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쪽 뒤쪽 좀 더 가보시고요. 새소리도 들리죠. 자, 일단 이렇게 삿포로 시내를 한번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렌가도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까렌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진짜 없죠, 아무도.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